이 새 이름이 뭐죠? 귀엽죠? 딱따구리 종류 같긴 한데 얼마 전에 나무를 자르다가 구조하게 된 어린 새들의 모습이에요. 구조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던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. 나무를 자를 때만 해도 이 새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. 나뭇가지들이 자꾸 썩어가면서 바람 부는 날마다 부러지며 떨어지길래 위험하다 싶어 자르고 있는데 자른 나무둥치 안에 얘들이 있었던 거죠. 자그마치 6마리의 어린 새들이 이 나무둥치 안에서 나왔답니다. 그대로 놔두면 다른 동물에게 해를 당하거나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집에 데려오게 되었네요. 그럼 지금부터 나무를 자르고 새들을 발견해서 키우고 내보내기까지의 스토리를 공유해 보겠습니다. 체인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러 사다리를 오릅니다. 새들은 이미 잘려나간 쪽 나무둥치에 있었는데 찍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들을 구조한 후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이게 잘려나간 새들의 집입니다.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단단한 나무를 부리로 쪼아서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고 놀랍습니다. 자, 그럼 나무를 자르고 새들을 키우는 과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. 나무가 기울어진 방향으로 그냥 자르면 혹시나 집을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방향을 좀 틀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먼저 홈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. 여러분도 혹시 큰 나무를 자르거나 쓰러뜨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세히 보고 계시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홈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잘 보세요. 지금 나옵니다. 보셨나요? 나무 조각이 떨어지는 거?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홈이 생겼습니다. 그런 다음 반대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톱질을 해주면 된다는 말씀. 어때요? 여러분도 나무를 자를 일이 있을 때 정말 유용한 꿀팁 하나 챙기셨죠?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? 먼저 내가 넘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래 위 두 번 커팅하여 홈을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반대쪽에서 본격적으로 톱질을 하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진다는 말씀. 넘어가죠? 넘어갑니다. 잘 잘랐습니다. 저도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잘라보는 거라서 뿌듯하여 여러 방향으로 카메라 세워놓고 찍어봤습니다. 아싸라비야! 정확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넘어갔습니다. 이제는 아까 보여드린 나무둥치에서 구조한 새들을 돌보는 과정입니다. 뭘 먹여야 할지 몰라서 삶은 노른자를 물에 으깨 먹였는데 제법 잘 먹더라고요. 나중엔 새 먹이 파는 곳에서 벌레 말린 것을 사다가 빻아서 물에 개어 주었고요. 작고 이쁜 아기 새들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려 날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답니다. 어때요? 정말 귀엽고 예쁘죠?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젠 제법 많이 컸고 당장이라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미를 잃고 작고 이쁜 새들이 너무 불쌍한데 우린 이렇게 야생의 새들을 돌보고 먹이고 손에도 올려보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게 되네요. 혹시 이 새의 이름을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무지무지 고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. 집안에서 키우다가 차고로 옮겼습니다. 이제는 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어서 날아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차고 문도 닫지 못하고 이틀 정도 먹이만 주면서 놔두었더니 어느새 모두 날아갔네요. 뿌듯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부디 건강하고 자유롭게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